미래를 위해서님, 제가 등급 신청하기 전 인공관절 수술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무조건 500% 1000%예요. 인공관절은요. 왜냐면 일반 관절 수술도 등급이 나오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더 빼도박도 못하고 장교양 등급 무조건이야.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장교양 등급 최하 4등급. 4등급이 뭐예요? 3등급 이상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지 아빠님, 단언컨대 제가금융 특약은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증가로 최고의 원탑 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단 제가금융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리스크가 높은 특약이에요. 이 상품은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전설의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단언컨대 정말로 전설의 보험이 될것 같아요. 왜? 일단 손해율이 정말 높고요. 요즘에 감액이나 면책 기한이 없다 보니까 가입하고 나서 장교양 등급 신청한 다음에 3등급, 4등급 나온 다음에 보험 청구에서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디스크 이미 했었다가 제가급여 보험 가입 후에 등급 받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급여 가입할 때는 머리 쪽만 고지하거든요. 디스크나 관절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장교양 등급 신청해서 등급 받는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50만원, 40만원, 90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